어느 날 옐로봇은 이상한 편지를 받게 되는데요. 바로 세이복 궁전의 마법 토끼 오즈가 보낸 것이었어요. 내년 생일까지 웃음을 되찾지 못하면 과자 마녀의 저주로 옐로봇 공주가 웃음을 잃어버렸는데요. 공주의 저주를 풀기 위해 옐로봇은 멋진 춤을 보여드리기로 했답니다. 세이복 궁전에서 만난 옐로봇 공주는 무얼에도 웃지 못하는 상태였죠. 하지만 옐로봇의 재미있는 춤으로 옐로봇 공주는 웃음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옐로봇 공주의 엉뚱한 모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네요. 너 나랑 바꿔서 지내보자. 세이복 마을 재미있을 것 같아. 세이봇 코딩 놀이 댄스 한 곡 완성하기. 여기는 세이봇 마을이에요. 그런데 옐로봇의 택배 상자 위에 귀여운 강아지가 있네요. 사라진 옐로봇을 기다리고 있나 봐요. 즐거운 술래잡기를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귀여운 강아지가 옐로봇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쁜 마법 가루가 생겨났어요. 여기가 세이복 마을이구나. 참으로 검소하게 생겼구나. 세이복 궁전에 비하면 볼품없네요. 하지만 공주님, 옐로봇이 재미있는 일이 많다 했으니 기대해봅시다. 과연 어떤 일이 옐로봇 공주를 즐겁게 해줄지 무척 두근대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택배 박스도 있고 세이복 마을이 무척 마음에 드는구나. 이때 예쁜 가면을 쓰고 있는 세이복들이 나타났어요. 공주님, 이상한 세이봇들이 다가옵니다. 누굴까요? 참으로 재미있게 생긴 가면을 쓰고 있는 세이봇들이구나. 옐로봇이잖아? 레드봇, 옐로봇이 여기 있어. 어서 와봐. 진짜로 옐로봇이 여기 있어. 정말이네. 옐로봇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나니? 얼마나 찾았는데. 어허, 무엄하다. 얘를 갖춰라. 감히 공주님께 함부로 말하다니. 오즈, 나는 괜찮단다. 그거보다 이쪽 세계에도 레드봇, 핑크봇이 있다니 신기하구나. 옐로봇, 너도 예쁜 분장을 했구나. 세이봇 댄스 파티 준비는 잘 되어가니? 세이봇 댄스 파티라니? 나는 통 모르는 일이다. 그것 봐, 옐로봇은 술래잡기 놀이 때문에 까맣게 있는다고 했지. 어허, 말을 조심해라. 이분은 옐로우 공주님이시다. 오즈, 너는 가만히 있으렴. 그나저나 세이봇 댄스 파티라는 게 무엇이더냐? 내일 세이봇 가면 파티가 열리는 날이잖아. 뭐니 뭐니 해도 세이봇들의 코딩 댄스 대회가 있어서 모든 세이봇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 모르니? 나도 알고 있었단다. 그렇잖아도 코딩 댄스 연습을 하고 있었단다. 그래, 옐로봇, 너라면 재미있는 춤을 보여줄 것 같아. 기대하고 있을게. 나랑 핑크봇은 코딩 댄스 연습을 하러 가야 할 것 같아. 내일 만나자, 옐로봇. 무엄하다. 오즈, 조용. 알았노라. 내일 그대들에게 춤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이만 물러가도록. 안녕. 내일 만나, 옐로봇. 옐로봇, 너 정말 공주님 같아. 어허, 이분은 정말 옐로봇 공주님이라니까. 오즈, 조용. 옐로봇, 내일 세이봇 댄스 대회의 우승은 내가 할 거야. 우리 최선을 다하자. 안녕. 공주님, 정말로 세이복 코딩 댄스 대회에 나가실 건가요? 공주님은 예쁘긴 하신데 춤 진짜 못 추시잖아요. 오즈, 그건 칭찬이니 욕이니. 아무튼 세이복 코딩 댄스 대회 흥미가 생기는구나. 나도 참가하고 싶구나. 하지만 봄공주는 코딩 댄스를 잘 모르는구나.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옐로봇 공주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 동그라미 백작, 좋은 방법이 있느냐? 동그라미 백작은 저희 언니고요. 편하게 라미라고 불러주세요. 라미경, 고맙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옐로봇 공주님도 멋진 세이봇이잖아요. 세이봇 댄스 코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기대되는구나. 어서 알려주렴. 그럼 세이봇 워크북으로 출발해볼게요. 그러면 어서 세이봇 워크북이라는 곳으로 출발하자꾸나. 같이 가요, 공주님. 드디어 제대로 도착했다. 세이봇 마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옐로봇은 궁전 생활이 너무 심심했어요. 귀여운 강아지와 숨바꼭질 할래요. 귀여운 강아지야, 옐로봇 공주님 못 봤니? 뭐라고? 코딩댄스 연습을 하러 가셨다고? 옐로봇들은 춤을 못 추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재미있겠다. 원래 구경 가야지. 나미경, 여기는 어디니? 여기는 세이봇의 여러 기능을 익힐 수 있는 세이봇 워크북이에요. 이곳에서 세이봇 코딩 댄스를 배울 수 있단 말이지? 맞아요, 공주님.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해주세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같이 하도록 하여라. 공주님께서 배우실 춤이 옆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코딩 블록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요. 잠깐만, 남희경. 왜요? 이 많은 동작들을 직접 코딩 블록으로 만드는 건 복잡하구나.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없겠느냐? 당연히 있죠. 다행이구나. 나처럼 처음 코딩하는 세이봇들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말거라. 알겠어요, 공주님. 오른쪽 상단에 넘버 코딩 버튼을 눌러주세요. 1번부터 24번까지 숫자들이 보이는구나. 왼쪽에 코딩 블록 옆에 숫자들이 있죠? 차례대로 숫자를 선택해 볼게요. 화면에 선택한 순서대로 숫자들이 쌓이는구나. 숫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쉽고 간단하게 세이브 코딩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나처럼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재미있게 코딩을 할 수 있게 되었네. 정말 재미있구나. 공주님, 저도 눌러보면 안 될까요? 모두 선택했으면 넘버 코딩 입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많은 코딩 블록들을 나의 손으로 할 수 있었어. 코딩에 자신감이 생기는구나. 속도, 움직임 등 자세한 사항을 결정해주면 세이봇 댄스 코딩이 완성이 돼요. 프로그램 실행 버튼으로 확인해볼까요? 정말로 내가 혼자 움직이는 게 맞느냐? 나 혼자 춤을 출 수 있다니 정말 재미있고 신기하다. 옐로봇 공주님, 아주 잘 추시는데요? 세이봇 워크북에는 다양하고 예쁜 세이봇 꾸미기 활동지가 들어있어요. 마음에 드는 그림을 꾸며보세요. 옐로봇 공주는 지금 모습으로도 충분하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양보를 할래. 마음씨가 너무 예쁘세요. Happy birthday! 옐로봇 공주님, 이제 댄스 코딩 연습도 했으니 세이버 코딩 댄스 대회로 가볼까요? 기대가 되는구나. 세이버 코딩 댄스 대회장으로 나를 안내하라. 저만 따라오세요. 갑니다. 기다려. 같이 가자꾸나. 여기는 세이버 코딩 댄스 파티장이에요. 많은 세이봇들이 열심히 준비해온 자신만의 코딩 댄스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화이트봇님의 빙글빙글 춤은 너무 멋진 것 같아. 이 블루봇님의 로봇춤 나가신다! 너무 귀엽고 재미있는 춤인데요? 핑크봇, 어제 연습했던 커플 댄스를 보여주자고! 준비됐지? 두근두근 성공할 수 있을까? 너무 떨리는데? 멋진 숙녀님, 레드봇과 재미있는 코딩 댄스 추실래요? 어머어머, 좋아요. 그럼 잘 부탁드려요, 레드봇님. 이렇게 세이봇들이 열심히 춤을 추고 있을 때 대회장 안쪽에 옐로봇 공주는 근심어린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공주님, 표정이 억수로 안 좋네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다른 세이봇들이 춤을 너무 잘 추는구나. 옐로봇 공주는 자신이 없어진단다. 무슨 말이세요, 공주님? 열심히 연습하셨잖아요. 공주님의 춤솜씨를 보여줄 기회라고요. 맞아요, 옐로봇 공주님. 연습하신 대로 멋지게 하시면 된답니다. 응원할게요. 남희경, 오즈 고맙구나.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단다. 신사 숙녀 세이봇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겠죠? 오늘 세이봇 코딩 댄스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많은 세이봇들이 멋진 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엄청 기대되는데요. 자신만의 춤을 멋지게 보여주시길 바래요. 여러분 준비되었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참가 세이봇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린봇. 안녕하세요, 토토 아저씨. 그린봇은 어떤 춤을 준비했나요? 그린봇은 동글동글 바퀴춤을 준비했어요.
동글동글 바퀴 춤이요? 어떤 춤인지 궁금한데요? 어서 보여주세요. 그린봇의 동글동글 바퀴 춤 시작합니다. 어때요? 아주 멋지죠? 그렇군요. 아주 특이한 춤이군요. 그런데 그린봇 어디 가요? 이 춤은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잘 가요, 그린봇. 참으로 이상한 춤이로구나.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요? 본격적인 댄스 대회는 이제부터입니다. 두 번째 참가 세이봇 나와주세요. 블루봇, 오늘 복장은 정말로 로봇 같군요. 어떤 춤을 준비했나요? 삐리삐리리, 블루봇은 로봇춤을 준비했답니다. 삐리삐리리. 어떤 춤인지 궁금한데요? 어서 보여주세요. 저 세이봇은 정말로 로봇 같구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 너무 멋진 로봇춤이었어요. 다음 참가 세이봇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화이트봇이에요. 화이트봇은 어떤 춤을 준비했나요? 화이트봇은 귀여운 하얀색 토끼를 표현해봤어요. 깡총깡총 춤을 보여드릴게요. 어서 보여주세요. 정말로 하얀색 토끼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하지만 귀엽지가 않구나. 맞아요, 공주님이 더 귀여우세요. 화이트봇의 춤은 정말 토끼 같았어요. 잘했어요. 다음 세이봇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레드봇이에요. 저는 상큼한 파인애플 춤을 준비해봤어요. 무지 맛있어 보이는데요. 어서 보여주세요. 이쪽 세상 세이봇들은 춤을 너무 잘 추는구나. 나는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란다. 무슨 말씀이세요, 공주님? 연습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알았어, 최선을 다할게. 응원해줘. 공주님, 잘하실 거예요. 화이팅!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니야, 열심히 연습했어.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이고, 깜짝아. 넌 옐로봇 아니니? 세이봇 궁전은 어떡하고 여기에 있는 거니? 옐로봇은 궁전 생활이 너무 심심해서 놀러왔어. 술래잡기도 해야 하고 코딩댄스 대회도 보고 싶었거든. 어이그, 내 몬산다. 아무튼 이번에 공주님 차례니까 옐로봇 너도 같이 그럼 응원하자. 마지막 참가 세이봇 나와주세요. 알았어. 이번 세이봇은 예쁜 공주님으로 분장한 옐로봇이군요. 어서오세요, 옐로봇. 진짜 공주님 같아요. 이 몸은 정말로 공주인이라. 세이봇 코딩 댄스 대회에 참가하고 싶어서 몸소 열심히 연습했단다. 그러시군요. 어떤 춤을 준비했나요? 이 자리에 모든 세이봇들을 축하하는 코딩 댄스를 준비했단다. 모두들 기대해도 좋단다. 좋아요. 옐로봇 공주의 멋진 코딩 댄스를 보여주세요. 옐로봇 공주는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그동안 열심히 연습해온 코딩 댄스를 추기 시작했어요. 남이경,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느냐? 공주님 너무 멋진걸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옐로봇 공주의 멋진 코딩 댄스가 끝나자 구경하고 있던 모든 세이봇의 박수갈채가 이어졌어요. 너무 감동적인 춤이었어. 어머어머, 옐로봇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다니. 보고 있는 세이봇이 기분이 좋아지는 춤이었어. 이건 꼭 기록해둬야겠어. 옐로봇, 그 춤 나도 알려주라. 이번 세이봇 코딩 댄스 대회의 우승 세이봇을 발표할게요. 이번 우승자는 바로 멋진 코딩 댄스를 보여준 옐로봇이에요. 축하해요. 축하해, 옐로봇. 축하해요, 공주님. 억수로 눈물 나요. 축하해, 옐로봇. 너무 기쁜 날인데. 대박 사건. 너무 축하해, 옐로봇. 모두들 고맙구나. 오늘같이 기쁜 날 마음껏 충전하고 춤추며 즐겨주세요. 음악이 시작되었어요. 모든 세이봇들은 춤을 추고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도 세이봇 마을에서는 귀여운 세이봇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어떤 이야기일지 무척 기대되는데요. 세이봇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세이봇 나라의 더 많은 이야기는 한 권으로 끝내는 세이봇 코딩 놀이책에서 만나보세요. Good choice, good tech.